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하루종일 잠잡니다. 잠이 많은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김연증 속성을 가지고 있던 소녀 하기와라 유키오입니다. 유키오가라는 분들도 계실텐데 초기에는 유키오한테는 김연증이라는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리언 라이브나 애니메이션으로 유키오를 접한 프로듀서님들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초기에는 남들보다 체력이 무지 약했으며 조금만 무리해도 그대로 잠에 빠져버린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키가 등장하는 엑스박스 아이마스 이전까지는 유키오가 잠이 많은 아이돌이었다고 하며 밀리언의 미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은 사라진 설정이라고 합니다. 멍때리면 잠드는 신기한 소녀 미아오 미아입니다. 올스타의 미키가 잠이 많다면 밀리언 스타즈에는 미아가 그 다음으로 잠이 많은데 대화나 뭘 하던 중 갑자기 졸아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 말로는 눈만 감으면 잘 수 있다고 하는데 카드 일러스트에서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은 대부분 자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질문에 답하려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대로 졸아버린다고 하네요. 항상 졸려 보이는 소녀, 하지만 잠을 많이 자는 아이인 만큼 크게 자랄다니 이해주자, 유사 코제이입니다. 항상 멍한 표정에 졸린 듯한 눈, 느릿느릿한 말투까지 조용한 아이보다는 잠이 많은 아이로 항상 자다 깬 아이처럼 졸려 보이고 멍하며 머리카락도 부스스합니다. 스토리나 만화에서는 거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지만 할 때는 하는 능력을 보면 마치 미키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대단한 아이입니다. 소파까지 못 가서 항상 바닥에서 자고 있다, 나나쿠사 하즈키씨입니다. 츠바사 프로덕션의 사무원인 하즈키씨, 사물뿐만 아니라 아이돌의 레슨과 메이크업, 의상체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능 사무원. 거기다 하즈키씨의 가족은 대가족이라 생활비를 위해 사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잠이 부족하고 사무소 소파에서 자는 일이 허다한데 진짜 잠을 못 참을 때는 그대로 바닥에서 잘 때도 있다고 하네요. 바닥에서 자는 이야기는 윙그 오프닝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항상 사무소 소파를 보면 자고 있는 금바레미 소녀 호시미키입니다.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사무소 소파에서 잠을 자는 아이로 낮잠을 자는 것을 무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항상 잠에 빠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며 중간에 누가 깨운다고 해도 잠이 덜 깬 상태로 멍하게 행동하다가 다시 그대로 잠에 빠져듭니다. 미키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잠이 많은 아이인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의 모습만 봐도 항상 자고 있고 졸려하는 모습이 잠이 많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잠자는 아이돌 랭킹에 사무원도 있는데 하즈키씨도 다른 아이돌들 못지않게 잠이 많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무려 샤니마스 프로듀서들이 처음으로 한다는 윙그 프로듀스 첫 등장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니 어떻게 보면 미키랑 비빌 정도로 잠이 많은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잠이 많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